반갑습니다, 여러분. 해커스패스 공무원 학원에서 제공하는 매일 독해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독해 포인트는 바로 지칭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보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여기에 있는 this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는데, 일단 첫째는 힌트가 있다는 것과, 자, 이런 유형을 잘 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보시면 문제에 보면 항상 대명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He는 누구냐? 응? 이런 기본적인 he, it, they 이 받는 것을 이거부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문제까지 잘 풀어냅니다. 그래서 기초 기본부터 쌓고 그 다음에 고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 this가 가리키는 것은 this는 여기에 있다. John Locke was an important English philosopher. 그는 중요한 영국 철학자였다. 그리고 is known as father of classical liberalism. 고전적 자유주의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His philosophy, 그의 철학은, 자,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on the idea, that 이하하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People are born equal.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난다라는 생각에 그의 생각은 기반을 두고 있고요. 다음에 and 있고 that은요. 자, 데디아가 아이디어를 수식했고 데디아가 아이디어를 수식합니다. Each person has a right to defend their life, health, liberty and possession. 또 어떤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요. 각각의 사람은 삶, 건강, 자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defend, 보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에 기여하고 있다. 기반을 두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as such, 그러하므로 Locke was strongly against the idea of this. Locke은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과 반대되는 생각에 반한다는 말이 되겠죠. 반대한다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선택지 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본문에 더 결정적인 선택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He felt, 그는 생각했다. Every person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pursue and gain wealth or status. 첫째, 기회. 어떤 기회를 가져야 된다? 자, 추구해야 할 기회와 그리고 재산이나 사회적 명성을 얻을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Not just once, 이런 것이 아니라. Who are born into a privileged family. 자, privileged family. 특권을 가진 가족,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이죠.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까? 1번, aristocracy. 이거 귀족주의죠. 그러면 답은 1번이겠네요. 자, 이번에 혁명 아니고, 3번에 정부 아니고, 4번에 suffrage는 뭐냐면요. 참정권, 즉 투표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민주주의 아니죠. 답은 1번. 자, 그다음에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일치하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일단 정답부터 먼저 한번 찔러 들어가 볼까요? 자, 1번 보시면 most glaciers, 대부분의 빙하는 do not remain in a fixed position. 고정된 자세에서, 고정된 위치에서 남아있지 않는다. 그 말은 항상 움직인다는 말이 되겠죠. 그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되겠죠. 자, Glaciers are enormous section of ice sheets. 빙하는 이다, 뭐이다? 빙산의 큰 부분이다. 근데 that are subject to gradual movement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gradual movement, 점진적으로 변하는 빙산의 큰 부분이 뭐다? 빙하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한다고 했죠. 그러면 선택지 1번 볼까요? 대부분의 빙하는 고정된 위치에서 남아있지 않다. 그렇죠. 빙산의 큰 부분이 빙하니까, 빙하는 지속적으로 변한다고 했으니까, 빙산도 변하겠죠. 그러니까 1번은 일치한다. 다음에 선택지 3번 보도록 합시다. Water from glaciers is usually fit for human consumption. 빙하의 물은
일반적으로 인간 섭취의 일반적이다. 인간 섭취에 적합한 것이 일반적이다는 거죠. fit.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나와 있나요? 자,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죠. In addition to providing a third of the world's population with fresh drinking water. 자, provide, 제공하는 것이죠. 전 세계 인구 3분의 1에게 무엇을 제공합니까? 신선한 식수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빙하는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빙하는 식수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적합하네요. 선택지 4번 보겠습니다. Water from glaciers can be utilized to replenish crops. 빙하의 물은 사용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농작물을 replenish, 수분 채우기 위해서. replenish는요, 채우다 뜻입니다. 근데 문맥상 수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여기 보시죠. Farmers have used glacier water. 농부들은요, 사용해 왔습니다. 빙하의 물을 뭐 하기 위해서? 식물에 irrigate, 물을 대기 위해서. 자, 여러분, irrigate라는 단어가 좀 어렵긴 해요. Irrigate는요, 관계하다. 즉, 논에 물을 대다. 그러니까 관계란 말이 요거죠. 관계 농업 할 때 관계하다. 그러니까 논에 물 대다 뜻입니다. 혹은 치수 사업을 하다. 논에 물 댄다 말이죠. 그러니까 농작물에 논에 물 대기 위해서 빙하의 물을 사용한다. 맞죠? 그러면 답은 4번도 맞다. 근데 문제는 뭐다? 정답은 2번인데 The composition of glaciers. 빙하의 composition, 구성 성분은 언급된 바 없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